안녕하세요. 저희 멤버들이에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제가 또 경연을 하게 됐어요. 여러분, 우리 이제 경연하면 우리 돈을 텄잖아, 이제. 맞아요. 헷갈리지? 우리 또 우승자 아닙니까? 맞아요. 경쟁 프로그램을 임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치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싸움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가끔은 잘하는 게 많아서 좀 피곤해. 프리콜 때 녹화를 가면 한 명 한 명 그런 특성과 좀 그런 걸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지금 정보가 없어서 그게 조금 많이 걱정되긴 해요. 어떡해. 아니 잠깐만. 아니 잠깐만요. 아니 다 하시잖아요. 지금 여기서 디제잉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랩하고. 그렇습니다. 일단 주제가 아이잖아요. 제 취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. 뻗달까? 노래로서, 보컬리스트로서 하고 싶은 색이 뭐지? 언니네 이런 노래 했으면 좋겠다. 어울리는 거. R&B 소울. 언니네 에이미 와인하우스요. As on the ground, by myself, what I come back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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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ngs I'm fine. 나는 아시겠죠, 우리 멤버들은 발라드를 되게 좋아하고 좋아. 옛날 노래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. 좋아, 좋아. 트로트 좋아하고. 언니가 그런 게 강점이에요. 흔들리는 꽃잎에게 물었어. 너에게도 봄이 불어왔을까. 대중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제 저의 모습이 좀 세고 좀 카리스마 있고 힙합만 들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가수로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사실 해보고 싶은 거로 치면 너무 많은데 제가 생각보다 약간 옛날 노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70, 80년대? 네. 80년대까지는 아니겠지. 뭐, 옛날이면 90년대 정도?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그대 동안. 약간 시티팝 장르인데 진짜 옛날 것 같은데요? Don't go baby. 그 가사도 너무 좋고 오히려 약간 전 평소에 그런 노래를 더 많이 들어.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노래 되게 사랑해요. 이런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요를 보여주고 싶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편지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. 나를 바라볼 때 눈물 짓나요. 안녕하세요. 하이. 반갑습니다. 하이. 고민, 걱정을 했던 게 이 원곡이 너무 명곡이잖아요. 그치. 쉽게 사실. 건드릴 수 없는. 일단은 시티팝이라는 힌트를 너가 줘가지고 맞아. 그걸로 간 게 정말 잘한 것 같고 진짜 옛날 그 시티팝 가수들 무대 영상 참고해서 맞아. 너무 좋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게 그냥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냥 이 무대로 그냥 노래를 잘하는 가수로서의 엑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. 그냥 래퍼 치고 잘하는 애가 아니고 노래를 굉장히 잘하네?